그 일본에서 그 이거 먹을 때 장어 먹을 때 타레라고 타레 소스를 네, 해야지.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 검색해 봤어요 인터넷에서. 아 그 만들어 봐요. 그럼 그거 쓰자. 네네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간장을 긴 꼬망을 가져왔네. 일본 간장. 네, 일본 간장을 가져왔어요 이번에 특별히. 6스푼. 캐러멜이 되면 더 좋아. 약간 그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약간 뽑기 냄새 나잖아. 달고나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이제 한번 후벼봐봐. 좋은데요? 이제 넣어보자. 탄다 이제. 빨리 넣어. 그 설탕 8개 넣어가지고 이 정도 넣으면 돼요. 8. 장어 이렇게 구워서 그냥 구워서 저 양념장에 먹을 수도 있고, 네. 이따가 솥에다가 파김치 쫙 깔아갖고. 되게 맛을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미리 구워놔야 돼, 다. 소스 아직 안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일본 장어에 자존심을 걸고. 선배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다들 며느님 준비 안 했어? 머세랑 파브리오빠는? 아니 뭐 루안다에서 장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준비 어떻게 해? 아이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알았어요. 맛있게 준비해주세요. 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된 것 같아. 자 양념 발라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오, 색깔이 너무 이쁘다. 와 이거 봐, 양념 바르니까 형, 보세요. 탔는데? 어? 괜찮아요? 야! 일본 장어구이집인데요? 아 진짜요? 일본 장어구이집인데요? 아 진짜요? 좀 오바지 이거. 아, 그냥, 진짜 진짜로. 모에카. 네. 방송보단 차라리 장어집을 하는 게 낫겠는데? 방송보단 차라리 장어집을 하는 게 낫겠는데? 맛있다. 자. 모이카 만드는 소스랑 장어랑 뭔가 갈비 느낌이. 갈비 느낌이 나? 갈비 느낌이 나는데? 반만 덜어서 날 줘봐. 서부님 이거 그 소스예요. 자, 응? 또 한 번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한국식으로 고추장을 좀 넣고 고춧가루도 좀 넣고 이거 떡꼬치 양념인데요? 맞아 그지? 이거 학교 앞에 파는 유명한 떡꼬치집 양념 똑같네. 자 이제 자 고추장 양념 발라볼까? 야, 이건 떡꼬치 장어인데요? 자, 봐. 완전 봐. 진짜 비싸 보이는. 비싸 보이는 장어. 오, 봤어. 비주얼이 진짜 장난 아니다. 빨간. 오, 진짜.
오. 야. 와, 사부님. 근침이 돈다. 아, 근침이 돈다, 나라 오빠. 와. 자, 드셔보세요. 자, 한 점씩 먹어보세요. 오, 네네. 나 맛있다. 껍질이. 잘 먹겠습니다, 사부님. 오, 아. 오, 사부님, 지졌다. 지졌어? 지졌어요. 지졌어요. 외국 사람들 입에는 사실 아까 간장 소스하고 또 다를 확 다를 걸? 좋은데 매콤한 맛도 나면서 좀 새로워요. 그게 약간 양념 치킨 같기도 한 게 이 껍질이 기름이 많으니까. 넌 자꾸 변명하고 그래. 왜 양념 치킨 파예요? 튀김 같잖아. 그러니까 이 양념 소스가 모르니까.